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강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 기독교의 도상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정치 도상의 이야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게 될 정치 도상들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미있습니다. 그냥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재미있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뭐가 재미있는지 첫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요, 13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앱스토르프 지도라는 건데요. 실물은 2차 대전 때 하노퍼 공습 때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남아있던 흑백 사진들하고 이러저런 이미지를 조합해서 지금 이런 이미테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도죠. 이게 무슨 지도일까 싶으시겠지만요. 보시면요. 자, 요게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요 파란 걸로 잘 그렸죠? 이게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이 파란 걸로. 요기 보이죠? 요기. 요거. 가운데 요거. 큰 거. 요게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 실제로 저 크지 않지만 저렇게 그려놨어요. 자, 저게 지중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왼쪽 아래는 유럽이고요. 오른쪽은 아프리카, 위에는 아시아죠.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 안 됐으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오세아니아 대륙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안 나와 있는 게 당연하겠죠. 이 그림을 보면 유럽이 맨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데요.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이, 아, 이건 아마 당시 유럽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어쩌면 아시아를 더 드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을 아래 배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요 가운데 있는 거. 요 가운데 있는 도시가 무슨 도시 아시겠습니까? 중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배꼽입니다. 왜 세상의 배꼽이냐? 자, 아이가 어머니랑 탯줄로 연결돼 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신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와 신을 이어주는 중요한 탯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계의 배꼽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 네 개의 원들 안에 있는 피규어들이 있죠. 이 위에는 얼굴이 보이시죠? 얼굴 옆에는 원광이 있죠. 이쪽에 손 보이십니까? 여기도 손 보이시죠? 여기도 발 보이시죠? 발 자세히 보면 발 가운데 못 박혀선 자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신이죠. 예수고 신입니다. 즉,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몸입니다. 그 이미지를 이 그림이, 이 지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도를 보고 중세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했다거나 전쟁을 하러 갔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림 보고 전쟁하러 가거나 항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보여준 지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마 이 그림이 제공해 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서 예수가 컴퍼스를 들고 이 세계를 그리거나 작도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선을 보십시오. 예수의 눈에서 이어지는 선이 컴퍼스를 이어서 그대로 지구의 한 중심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의 머리를 싸고 있는 원광과 똑같은 비율로 이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 세계는 신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엄밀하게 작도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작도의 원칙은 컴퍼스가 보여주듯이 매우 기하학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규칙이지요.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표현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머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실제 물질화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마찬가지의 비유로 기독교에서
특히 중세 기독교에서는요, 바로 이 세계가 신이라는 어떤 존재,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존재가 사실은 물질화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과 이 지구와의 관계, 어떤 신과 이 세상, 어떤 우주와의 관계가 바로 머리, 바로 어떤 생각이 살고 있는 그 머리와 그리고 몸의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죠. 머리가 우리 몸을 이끌어가듯이 신은 이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아까 보여드린 앱스토프 지도 말고도요, 그런 지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도는 13세기 후반 영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이 지도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위에 신이 이렇게 있지요. 그죠? 근데 신이 몸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요, 머리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몸통 위에는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겹쳐져 보이고 있지요. 왜?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점은 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지도와 똑같이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는 동그랗게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말씀드렸던 지중해죠. 지중해와 이 세계를 나누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성녀로 불리우는 힐데가르트 폰 빙헨이라는 당시에 12세기에 살았던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녀입니다. 그 수녀가 자기가 꿈속에서 본 것을 그린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빙헨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비전을 보고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에 노인의 머리가 있죠? 그 다음 밑에 청년의 머리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겠습니까? 성부고 성자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 발 아래 보면 점 보이세요? 예, 못 박혔던 자국이고 여기 손이 있죠? 예. 그리고 손 한가운데 이 구들이 있습니다. 이 구들이 뭘까요? 이 구들은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의 원소를 나타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원소. 그래서 맨 바깥에 보이는 붉은색 원과 그 다음에 있는 약간 검은색 원은요, 뭘 나타내느냐? 이거는 불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물결 표시처럼 되어 있죠. 요는 물결 표시처럼 된 거는 물을 머금은 공기죠. 물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있죠? 바람이, 저거는 공기일 거고요. 한가운데 있는 거는 그 원래 원문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흙일 겁니다. 그리고 그 흙 한가운데서 바로 이런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 인간. 이 인간은 누굽니까? 실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신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모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자세와 이 인간의 자세와 신의 자세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우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혹시 이렇게 배우신 분 안 계십니까? 중세 때까지는 신 중심의 사상이었고 그리고 르네상스가 되어서야 인간이 본격적으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복귀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른쪽에 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다. 지금부터 그런 말씀은 잊으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그림 자체가 이미 그게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한의학을 공부하셨거나 한의원에 가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인간은 작은 우주다.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다. 이 바깥의 세계는 대우주고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다. 그 생각도 여기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우주는 이 다섯 가지 원소로 표현되는 이 우주, 거대한 구는 대우주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몸은 소우주입니다.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뭐가 다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다른 건 이런 겁니다. 이 가운데 인간을 그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위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첫째, 원래 이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에서 우주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그릴 때는 이 네모와 사각형과 인간의 몸을 둘러싸는 사각형과 원의 중심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같습니까? 다르죠? 사각형이 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그려져 있죠? 중심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원의 중심은
배꼽이지만 사각형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도입한 혁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손의 위치를 보십시오. 왼쪽 그림에서 손의 위치는 배꼽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팔이.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다빈치는 본인의 해부학적인 연구에 근거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상 자체는요, 절대로 다빈치의 고유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러한 생각 자체가 중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이러한 생각 자체는 고대로까지 올라가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동양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부터 앞에 봤던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유럽에 나가면 그렇게 많이 보게 되는 성당들이나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프란체스코 디 조르조 마틴이라는 사람이 1480년대에 쓴 건축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교회가 여기 보이시죠? 교회죠? 교회 평면도입니다. 교회 평면도인데요, 가운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죠. 예, 인간이 있어요. 왜? 교회는 상징적으로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몸이 완벽한 신의 비례를 표현하듯이 교회 자체도 그 신의 비례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신체와, 또는 저걸 신의 신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겹쳐놓은 것이죠. 이 그림 보시죠. 자, 이 왼쪽 맨 위에 있는 성당, 여기서 가보신 분. 밀라노 가보셨죠?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아래도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렌체의 두오모입니다. 그죠? 원래 두오모라는 말은 원래 돔이란 뜻이라서 위에 밀라노 대성당도 원래 두오모라고 이태리 말로 부릅니다. 이 밑에 이 성당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죠? 이 성당은 무슨 성당입니까? 쾰른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보십시오. 한 가지 특징. 자, 모두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습니까? 십자가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두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십자가의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오른쪽, 동쪽. 전부 동쪽을 향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